건강이 언제쯤 이렇게 좀 살아나는지. 살아. 응. 내가 돈을 언제 받을까 이게 궁금한 건지. 예, 그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해. 답답한 거 찾아. 이게 왜 답답하지? 오케이. 네 죽을 날짜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죽을 날짜 가르쳐 주란다. 네 가고 난 뒤에 이 집안은 오히려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민아. 네. 사주 한번 줘보실까요? 결혼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와이프 사주 한번 주시겠어요? 뭔가 본인이 계약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를 돈 갖고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그 제 와이프랑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도 대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먼저 좀 이제 쿨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면 재산을 상속을 해주겠다. 뭐 약간 이런 조건 같이 그런 게 있었어요. 와이프도 약간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점점 이제 세월이 좀 흘렀죠?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내 부모도 보시기 힘든데 난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건강적으로 많이 노쇠하셨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좀 재산 상속이나 이런 말씀을 빨리 꺼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9년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뭐 건강이 언제쯤 이렇게 좀 살아나실지, 뭐 재산 상속 얘기를 언제쯤 꺼내주실지 약간 그게 고민이 돼서 찾아왔어요. 본인은 직업이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직업도 그닥 좋은 직업,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은 조금 한량 기질이 있어. 한량 기질이 있어서 그냥 주식, 뭐 이런 거 본인이 하고, 그러니까 안에 갇혀서 하는 일을 하는 직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길게 가지 못하고 항상 단타식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돈에 조금 욕심이 많아 보여. 그죠? 돈도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본인은 유독 돈에 뭔가 갈망이 있다 이 말이요. 자영업 쪽에 살짝 하다가 너무 안 돼갖고 그만두고 지금은 뭐 알바 비슷하게 하면서 뭐 주식도 조금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죠. 잘 돼요? 지금은 숨 고르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그 상속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돈을 언제 받을까 이게 궁금한 건지. 예, 그게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돈은 뭐 돌아가시면 받죠. 뭐 그냥 재산은 돌아가셔야 주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그럼 언제쯤 돌아가실지 그것도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어요. 이게 왜 답답하죠? 오케이. 자 일단은 말 없이 내가 뽑아봐야 되겠네. 네 죽을 날짜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죽을 날짜 가르쳐 주란다. 근데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본인이 집을 떠나는 형국이요. 본인 잘 될 리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우러나와서 진짜 내 사랑하는 와이프의 가족을 모시고 산다는 마음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 말이요. 갑작스럽게 원래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 돈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을 모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도 부모님이 돈을 보태줬다는 걸로 나는 보이는데, 아파트 사는 거 아예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받았잖아. 같이 사는 조건에 이 명의를 본인한테 바꿔줬다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또 이제 이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엄마 그 집이 재산이 갖고 계신 게 10억 1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10억인데 조금 몇 년 있으면 더 뭔가를 갖고 계신 게 돈이 조금 더 뜰 것 같아. 근데 자손아 나는 그래, 본인 죽을 날 이거 있잖아
난대는 순서가 있어도 간대는 순서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본인 운기도 척 좋지는 않아. 지금 순거럭이 말만 좋아서 순거럭이지 내가 봤을 때 순거럭이 아니라 자기 마이너스 쳤어. 지금 어디에 돈에 허덕허덕 떼고 있고 어? 길게 돈도 벌어본 적도 없고 어? 손도 봐봐라 지금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고생 한번 한 줄도 모르고 근데 이 집 하나 생긴 거는 본인이 벌어서 살 수 있는 집도 아니여. 맞나 아이가? 근데 마누라는 와이프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본인이 정말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야 아, 조상 잘못이고 이거 마음 진짜 제대로 막아야지 아니면 본인 풍파 맞고 자기 될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여. 내 소망하는 거 돈이잖아, 그지? 이 소망하는 거 어떻게 되냐고 풍파 절대 안 돼. 응. 부모님 그리고 돌아가시는 기운 내 받는 게 아니라, 응. 사자는 앞으로 온다. 부모님들 온기가 내가 봤을 때 고비가 있었어. 아프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 아프고 고비가 있고 이런 고비가 계속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상들이 안 데리고 가. 응. 왜냐면 갑자기 나빠졌다,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형국이란 얘기야. 근데 조상들이 다 보고 있는데 데려갈까? 안 데리고 가. 사자 앞을 서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니 데려갈 거다. 조상들이 니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니 가고 난 뒤에 이 집안은 오히려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마음 곱게 쓰라고. 제가 생각... 니가 지금 안 좋다 이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안 좋다고? 응. 니가 지금 사자에 매여 있다고. 전승사자는 신이 있고 조상이 있고 이 집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기운의 가물이여. 신바람도 타는 집안이란 얘기야. 무당이 사주겠다 처가에. 사자는 와서 부모님들의 목숨은 내가 봤을 때 고비고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원래는 돌아가셔야 되는 운기도 들어와 있으나 아직은 딱 내일 모레 돌아가셔도 이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본인이 마음을 잘못 먹고 있으니까 본인이 치는 영국이라고. 본인 이름 부르고 왼손으로 세 장만 뽑아봐요. 왼손으로 본인 이름 자기가 마음이 때로는 내가 이 마음 먹은 게 돈에 탐났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잘해주시잖아. 안 그래? 네, 잘... 눈치 엄청 본다. 본인 돈이 거기 몇 프로 들어갔나? 내가 봤을 땐 5%도 안 들어갔어. 거의 처가에서 다 해준 거야, 그지? 그런 형국에 본인들이 본인 눈치 많이 본다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가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갇힌 형국이라 마음 잘 쓰라고.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근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재산도 탐났고 부모님들이 잘해주니까 이거를 내가 품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로 돈의 힘듦이 지금 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나 이 마음이 갑자기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비우시라고. 비우셔야 돼. 아니면 본인한테 안 좋은 역행이 온다고. 부모님한테 본인이 잘해봐. 부모한테 잘하고 한 길만 내 마음대로 우러나게 잘해주면 본인 낭떠러지 떨어지느냐 가는 옷, 좋은 옷을 입느냐 그거는 본인이 하기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손으로 하나만 뽑아보세요. 빨간 거는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나쁘게 바꾸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일은 뭐냐면 효도하세요. 효도하시면 본인한테 좋게 따라오는 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잘못 쓰면은 왼손으로 하나만 뽑아봐요. 본인 신촌에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좀 쓰시고 부모님은 길게 살아봤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기가 항상 들락날락해. 왜냐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병이 한두 개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효도해. 3년을 효도 더 한다 생각 한번 해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언제 바라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직장을 좀 가지세요. 직장 가지시는데 본인은 앉아서 갇혀있는 거 말고 밖으로 도는 일을 해야 돼. 영업이라도 밖으로 도는 일이야지. 안에 있는 일 하면은 인간 안 돼. 아시겠죠? 자, 둘러보시고, 양쪽을 하나만 보고, 양쪽을 한번 뽑아보시오. 마음에 드는 거. 마음 곱게 쓰면 좋은 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재물은 또 있고 나중에는 본인한테 복은 들어와 있는데 이걸 곱게 써야지 좋은 돈이 되지 아니면 나쁘게 하면 다 돈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본인 마음 쓰기에 달려있으니 오늘부터 내가 다시 색안경 빼고 고운 마음으로 효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따라온 행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마음을 곱게 써라 이 말이에요.
복게 쓰고 어디 가서 이렇게 죽나 사나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시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 부모님들 언제까지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러 와야지 와이프한테도 잘하시고 그래도 바람기는 없어 다행이다. 어 돈은 함부로 쓰지만 바람기는 없어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와이프랑 100년대로 하시고 부모님들 잘 모시면 좋은 일 분명히 올 겁니다. 마음 고쳐 먹으시고 오늘 가실 때 무겁게 좋은 것 좋아하시는 것 사들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